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심근 경색으로, 급성 심근 경색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기억이 흐려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식 중에 누군가는 함께 살아야죠. 혼자 되시고 또 뭐죠, 아버지 여의시고 좀 마음도 힘드신데, 그래서 그냥 제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그걸 원하시고. 이남삼녀 5남매를 키워오신 부모님, 당신들은 농사를 지어 힘들게 살면서도 5남매만큼은 모두 대학 공부를 시키며 자식 농사엔 아낌이 없으셨다. 그렇게 키운 5남매 중 선우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홀로 남은 어머니만이라도 꼭 잘 모시겠다며 귀농이라는 어려운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